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가 요즘 계속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들려온 이슈 체크를 해드리면 도요타 모터스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에 내놓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익숙한 키워드죠. 양극이랑 음극 배터리 안에서 요 중간에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이 있죠. 지금은 액체입니다. 근데 이 액체의 성향이 불이 잘 난다고 해요. 왔다 갔다 이제 전력을 교환을 하면서 불이 잘 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고체로 바꾼다 해서 전고체라고 하는데 에너지 밀도는 올라가서 길게 주행을 할 수 있고 화재 위험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사실 기술력은 있대요. 다만 이제 양산을 하지 못해서 가격이 워낙 비싸서 전기차에 실을 수가 없는데 각 기업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그 전기차를 발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아직 매출이나 뭐 이익이 잡히는 이 분야는 아니죠. 앞으로 이쪽에 시장이 열리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몇 년 이후의 기대감을 지금 당겨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해드린 내용이고요. 어제 장 마치고 시간외 거래에서 전고체 테마주의 강세 이수화학 한농화성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렸는데 뭐 상한가로 직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사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전고체 테마주인데 이수 이수화학의 계열사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 급등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자 이수화학으로 매수세가 모이는 그런 모양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투자의 관점에서도 접근 방법이 이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주식이 항상 꿈으로 갔다가 현실을 직면하면 또 한번 빠졌다가 그 현실이 꿈이 다시 현실로 되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고체 얘기는 한 3,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나왔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전략 자체가 하이브리드에 이제 본인들의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개를 안 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가다가 전고체로 바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고체를 바로 못 가고 지금 다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전고체를 27년도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건 이미 다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정도의 기간입니다. 27년 정도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27년, 28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실험실 수준에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그 대량 생산을 하게 만드느냐 양산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꿈 때문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면 그렇게 비싼데 탑재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모든 2차 전지를 대체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삼원계 배터리가 나왔을 때 뭔 얘기를 했냐면 LFP 배터리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LFP 지금 성능 개선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LFP 그다음에 삼원계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공존하는 시장이 나올 텐데 당분간은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서민들이 타기 어려운 차에 실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LFP라든지 삼원계 배터리가 더 안정화되면서 더 대중적으로 보급이 더 많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이제 열릴 거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오르지만 사실상 이게 상용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패턴이에요. 꿈으로 올라갔다가 현실 직면하고 조정받았다가 이후에 실적이 찍히면 그때 대세 상승이 나오는 이 패턴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꿈을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 1차 그렇죠. 상승의 꿈이 나오고 그때 주도를 하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이후에 실제로 이게 매출이 잡힐 때 대세 상승이 나타났을 때 리스트업을 했던 걸 보면서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이제 현실을 직면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들 꼭 체크해 봐야 하는 내용 혹은 관련 기업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 이미 나온 기업들이죠. 예. 결국에는 뭐 이수화학이나 SU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장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쪽도 여전히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얘기가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장비 업체 중에 CIS라는 종목도 예전에 전고체 배터리를 그 연구해서 실험 실단에서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CIS도 오늘 이제 장비주 중에 유독 좀 좋은 이유가 이게 전고체랑 좀 관련돼서 올라오지 않나. 그래서 한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큰 기업들 뭐 SDI라든지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쪽은 이거와 관련돼서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뭘로 올라갈까요? 실적으로 올라가야죠. 실적. 이제는. 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떨어질 때도 주도주는 배터리다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그 흐름들 기억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배터리의 카테고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근데 예. 이제 또 지금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국의 이제 양극재, 음극재 업체를 미국에서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약간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그러면 눌릴 때 네, 사야 뭐 하나요? 여전히 지금 소재, 네. 오늘 뭐 SKI 테크놀로지도 대규모 분리막 공장 이슈가 또 나왔는데 이미 네. 알고 있는 건데 또 한 번 크게 터뜨렸죠. 늘 좀 네. 알고 있는 재료인데 그게... 네.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면 또 다른 분위기. 네. 예. 저는 한 확정적인 보도를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예, 계속 지금 예. 예,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소재 기업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 전고체보다는 실리콘 음극재가 조금 더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급은 더 빨라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탑픽은요? 저는 뭐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를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두 종목 기억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에게 관련 주식들 추려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배터리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엔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주가 전방위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구조입니다. JYP 엔터는 역사상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았던 SM마저 따라붙고 있는 양상. 백현, GD, 화사 없어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엔터주 모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SM의 차트인데 백현 등 엑소 일부 멤버 계약 해지 통보했을 때 쫙 밀렸다가 지금 그 부분 다 갭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엔터주가 다 좋은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독 좋은 데가 지금 JYP 엔터인데 예. 거기는 이제 좀 쉴만하니까 다시 또 스트레이 키즈? 예, 음반 판매가 사상 최고가 나오면서 초동 물량이 워낙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A2K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7월 달에 A2K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그룹을 선발을 하는 건데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여전히 탑픽은 뭐 하이브로 보고 있는데 하이브는 라인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엔터테이너들의 비중이 높지 않고 골고루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제일 컸던 BTS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별 활동을 하긴 하지만 예. 나머지 이제 뭐 세븐틴부터 시작해서 뭐 르세라핌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지금 잘해주고 있죠. 남성 보이그룹 뭐 그다음에 걸그룹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이제 하나 좋아하는 거는 하이브는 사실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죠.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플랫폼도 여전히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대장으로는 역시 하이브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JYP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제 SM과 YG는 결국에는 지금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팬들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약간 예. 오래된 분들이 나가는 거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신인 그룹들이 나오고 신인 엔터테이너들이 들어오는 게 네. 회사 입장에선 수익이 더 좋죠.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흥행만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익 측면에서는 예, 이익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유명해지면 뭐 또 계약 해지하고 또 따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뭐 단기 약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엔터주는 사야 된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인 것 같아요. 지금 엔터가.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예. 뭐 이게 정치화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미와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과 연결이 돼 있고 미국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예, 있죠. 예. 2차 전지도 미국의 공장을 져야 올라가고 맞네요. 예, 그리고 엔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빌보드에 올라가야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예. 결국에는 그쪽을 거쳐서 글로벌화 되는 과정을 지금 엔터주는 이제 밟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을 넘어서 글로벌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밸류가 계속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엔터 토픽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하이브로 여전히 토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은 가장 크기는 해요. 근데 네. 요즘 시장의 속성이 가는 게 계속 가더라고요. 이제 하이브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엔터가 북미에서 속된 표현으로 먹힌다라고 했을 때 파생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게 미용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북미 매출이 늘어가는 게 미용 의료 기기 쪽, 물론 다른 국가도 이제 점유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제 북미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주목받고 있는 수출 데이터상 눈에 띄는 쪽은 색조 화장품이었습니다. 예. K-POP 피부 좋은데? 하면서 한국식 피부 관리, K-POP 무대 화장, 예쁜데? 따라하는 그런 화장법. 이런 이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주가도 같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가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전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화장품 쪽도 전에 투자 포인트 크게 잡으시면 예.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또 다시 또 악화 일로에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관련된 매출이 좀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좀 주가가 빠지고 있고 예. 제가 중국 매출이 전혀 없어서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실리콘2는 계속 지금 입꼬리를 달지만 계속 무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 비슷하게.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뭐 잉그루드랩이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저는 거기까지 실리콘2까지. 실리콘2까지. 예. 그럼 여전히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예. 물론 이제 지금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예. 결국엔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국 매출 비중이 없는 쪽에 조정이 나올 때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 산업 측면에서 배터리, 화장품, 엔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조정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사고 싶은 쪽이 어떤 섹터예요? 조정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고 싶은 섹터는 사실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배터리, 사고 싶고요. 여전히 배터리. 예, 예. 그리고 이제 큰 틀을 잡으셔야 되는데 포트를 잡으실 때 예. 메인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일단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큰 기둥으로 잡아놓고 예. 나머지 이제 보면 뭐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 지금 약간 조선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비중을 어떻게 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섹터에서 본인이 탑픽을 고르셔서 그 네. 안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한 두세 종목 잡으셔서 비중을 예. 좀 조절하시는 게 맞다. 여전히. 뭐 늘 투자 판단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는 보통 한 20에서 25%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0에서 25%. 예, 그럼 한 60, 예. 70%를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 예. 이제 이 30% 뭐 많게는 한 40% 내에서 화장품 비중은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엔터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모처럼 하는 철강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서 이제 해석은 중국발 훈풍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상 좀 그렇고요. 요거는 지난주 이제 9일에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국의 매크로 지표, 경제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제 시장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정리해 드린 거고요. 시중은행에서 금리 먼저 건드렸는데 중앙은행도 이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전기차 등의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상무부에서 이미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수 진작료 경기 부양책이 하나는 나온 거고요. 앞으로는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면 정말 이제 큰 방향에서 부양으로 선회를 한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초점을 완벽히 맞춘다면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지난주에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드린 게 중국 소비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조선화학 상사 기계 등이라는 점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 펀더멘탈로 엮여 있다기보다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요즘 이제 주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요건 어제 나온 기사고 오늘 아침에 예, 정리해드린 내용.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내용인데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양책 패키지 법안을 지금 곧 발표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금요일에 논의 가능성 담고 있고요. 인민은행에서 역내포 금리 어제 깜짝 인하를 이미 했습니다. 물론 이게 7일물 단기이기 때문에 중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신호가 하나 둘씩 이제 중국 쪽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보통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움직인 원자재라고 하면 중국의 강판 쪽, 강관, 철강 이쪽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턴을 해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까지의 해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발 훈풍은 아직은 좀 기대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중국 정부 정책, 중국이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4% 이상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 더 걱정인데. 근데 이제 보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하기 가장 쉬운 게 사실은 부동산 건설 쪽이죠. 예, 가장 효과도 크고. 예. 가장 빠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철근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건데, 네. 저는 뭐 지금 그 외에도 철강업계에 사실 훈풍은 뭐가 있냐면,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뭐 중동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좀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쪽에 올라와서 좀 저는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추세적으로 쭉 이어갈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중국 정부와의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더욱 지금 악화 일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은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제쳐두고 다른 쪽에 봤을 때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요즘에 이제 수급상 현상이니까요. 네.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하세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거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자동차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동안 늘려왔던 여러 가지 못 샀던,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시기를 거치면서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리오프닝 효과가 좀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있다. 뭐 경기 민감주로는 저는 자동차 섹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동차. 예. 철강이라, 뭐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그동안 밀렸던 발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친환경 선박의 교체, 이제 전반적으로 상선이라든지 탱커도 이제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선 여전히 조선주를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탑픽은요? 예. 조선 탑픽은 HD 현대중공업. 현중이 예. HD 현대중공업.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관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